Go. 우린 다 왔어. A special bulletin. Saburo Arasaka, the ancient patriarch of the Arasaka Corporation, has died. 더럽게 그래.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기차를 훔치든가 하지. 바실리스크는 그냥 관두고. 그래, 이걸 운전해서 백일 도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사오리 참 좋아하겠네. 가볼까? Go. 좋아. 밀리테크 호송대는 나이트시티에서 구매자를 만나러 기지까지 갈 거야. 그럼 철도 건널목에서 덮치면 돼. 이걸로 놈들 앞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지. V, 질문 있어? 기관차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움직이려고? 캐롤이 해킹해서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엔 내가 관제탑을 구워 삶아서 권한을 얻으면 움직일 수 있어. 관제실은 작동되려나? 우리한테 맡겨. 너랑 페넴은 승인 코드만 알아내줘. 좋아. 시작하자. 고. 도와줘? 도와줄까? 좋지. 근데 나라면 다른 길부터 먼저 찾아보겠어. 뭐 하고 있어? 둘이 뭐 하고 있어? 폭풍전의 고요를 즐기고 있지. 물론 대기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나도 끼워주면 고맙겠는데. 나도 좀 끼워줘. 힘써줘서 고마워. 자존감이 있으면 자제력도 생기지. 둘 다 가지면 진짜 힘을 갖는 거야. 재밌게 놀아. 야,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오셨나? 이런 옛날 장비도 사용할 줄 알아? 이렇게 오래된 장비는 처음 봐. 이런 거 쓰는 건 어떻게 알아? 책으로 배웠어. 저 관제실 안에 있는 건 이보다 더 알걸. 펀치 카드를 썼더라. 펀치 카드라니, 말이 돼? 페넴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 글쎄, 펀치카드 얘기보단 페넴 얘기가 더 하고 싶은데. 어디 보자. 넌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 사실 잘 몰라. 맞아, 사실 잘 몰라. 그래, 돌아와서는 미치랑 다른 사람들을 구슬려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너한테도 전화한 거야. 재밌지 않아? 그래? 알았어. 그걸로 땡이야? 우리가 성공해도 싸울은 빡칠 거야. 좀 어때?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환상적이야. 전도 연결했는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 작동은 돼, 불안하지만. 후이, 스캔 좀 해봐. 이걸 다시 전부 뜯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거든. 오른쪽 세 번째 커패시터가 망가졌어. 그렇네. 잠깐만, 내가 바꿔볼게. 다시 작동시켜봐. 되는데. 고마워, 브이. 야, 그냥 손으로 뜯어. 와, 정말 빠르네. 계단으로 가지 뭐. 미치랑 밥은 벌써 연결됐어. 친절하고 좋은 친구 덕에 말이지. 원래 기차를 좋아했거든. 철로들이 역으로 보이는 것도 좋고. 환승역 말이지. 맞아.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왜?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희망을 품었달까? 오, 페네미. 왜? 미띠용 캐롤! 뭘 찾으면 돼? 펀치 카드! 무슨 카드? 펀치 카드! 펀치 카드를 찾았어요. 카드 좀 찾자. 그래. 없어. 여긴 없어. 이런. 이런 파카드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같다. 잘했어. 옛날에 출퇴근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찍지 않았나요? 캐롤! 카드 찾았어! 이제 뭐해? 그걸 위덕이 보지면 돼! 자. 제어 패널에서 기차를 작동시키세요. 잘 되겠지. 됐어. 와서 봐. 씩씩한 꼬마 기차는 V.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도와달라고 했으니 물어보기 좀 웃기지만 근데... 근데 뭐? 왜 도와주는 거야? 너한텐 중요한 일이니까. 너한텐 중요한 일이니까. 아, 그게 다야? 아, 미안.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있지, V. 미안해. 내가 잘 못하거든. 그 감정을 드러내는 뭐 그런 거. 지금 우릴 망치긴 싫어. 뭐 시작이라도 한 게 어디야? 뭐 시작은 했네. 사실 난 행동이 먼저 나오거든. 그럼 알지. 그래. 하지만 뭔가 확 끌릴 때 움직이기도 해. 뭘 하든지 자연스럽게 해야 편한 스타일이라. 그게 너랑은 깊어지기 좀 그래. 나랑 있으면 뭐가 다른데? 나랑 있으면 뭐가 다른데? 널 정말 아끼니까. 근데 내가 무슨 멍청한 짓 해서 사막에 혼자 남겨질까 봐. 너랑 멀어지기 싫어. 친구로라도 남게. 다음엔 확 끌리는 대로 해봐. 다음번엔 끌리는 대로 해. 알았어. 난 분명히 경고한 거다. 좋아. 이제 합류하러 가자. 호송대는 살피고 있는 거야? 놈들 통신 채널을 캐롤이 확인하고 있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호잇? 차단? 엘리자베스! 아 근데 이것도 몰라. 이것도 엘리자베스가 보낸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어. 엘리자베스의 탈을 쓴 무언가? 혹은 뭐 사칭한 무언가?
내가 무슨 페넴이 부모도 아니고. 어머, 오닥불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냐, 술 게임하고. 잠깐만요. 네. 어휴, 분위기 좋구만. 가만히 앉아서 숨 좀 돌리고 있어. 다 괜찮다니까. 호송대는 이미 이쪽으로 오는 중이라. 어, 리버. 잘 지냈어? 이 타이밍이? 뭐 그냥. 괜찮으면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아니, 너도 나한테 데이트하냐? 조스가 요즘 가족 식사 한번 하자고 벼르고 있거든. 아, 당연히 좋지. 싫다고 못 하겠네. 잘 됐네. 그럼 조선에서 봐. 그래, 좋아. 야, 설마 너 리버 너랑도 설마 연애할 수 있냐? 어, 진짜. 자, 리버를 따라서. 사울 때문에 그래? 사울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직 한참 멀었네. 차나 한 번 더 점검해야지. 별 떴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새벽이야. 뭐 그리 안절부절 못해. 사울한테 맞선 사람은 네가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제 손에서 피나겠다. 밤새 기타 쳤으니까. 심지어 그 피큰가 그것도 없자. 아는 안 있냐? 그냥 손으로 치는 것 같은데. 그럼 스콜피온이야.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온갖 걸 배우고 인맥도 많이 만들어 왔거든. 사울한테 스네이크 네이션으로 들어가자고 했어. 우리가 더 강해질 거라면서 말이야. 난 처음 듣는 얘긴데. 그래서 사울은 어땠어? 어쩌긴 난리가 났지. 우리 패밀리를 뭐로 하냐고. 그리고 거의 1년은 스콜피언한테 일을 안 맡겼어. 그거 존나 위로되네. 위로 안 해줘도 된다면서. 난 이제 가서 눈 좀 붙일게. 아, 잠깐, 일단 뭐 마시자. 스콜피언을 위하여. 스콜피언을 위해서 건배하자. 스콜피언을 위해. 난 이제 가서 눈 좀 붙일게. 가서 잠깐 눈 좀 붙일게. 그래, 호송대 오려면 아직 멀었어. 자, 추워진 것 같네. 좀 추워진 것 같은데. 어머, 부럽다. 부럽진 않아. 그래? 그래도 좋네. 그럼 같이 눈 좀 붙일까? 아, 잠깐 여기 옆에 누워서 별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것도 네 전문 분야야? 그 머릿속에 별자리 치더라도 그려둔 건가? 당연하지. 저건 북두칠성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희미한 별 보여? 딴딴딴. 어, 보여. 어, 정말? 그게 큰 곰자리 오줌이야. 띠용. 잘 자, 브이. 딴딴딴딴. 좋아, 저기 온다. 다 준비됐어?
달려보자, V. 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답장을 줘, 새끼야. 이런. 됐어. 자, 위치를 잡고 노마드를 기다리십시오. 가자! 우리 쏘는 거니? 여기잖아. 가자! 가자! 아니 왜 안 맞냐! 띠발 이거지! 이놈의 포탑은 안 걸리는 날보다 안 걸리는 날이다 봐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차가 나가신다. 너무 빨리 움직여. 자, 다시 차에 탑시다. 그 전에 파밍은 하고, 파밍은 하고 아이템은 갈고. 내가 될 거라고 했잖아. 그쪽은 어때, 후이? 재미 좀 보셨는가? 물론이지. 남아서 저 고철 더미를 조립하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미치랑 대리는 지금부터 고생 시작이거든.
근데 호이하고 말 게 있나 뭐 쫓아오는 애들이 없는데 쫓아오겠죠 뭐. 방금 밀리테크 채널 연결이 끊겼어. 우리가 엿듣는 걸 눈치채고 이제야 기업놈들이 코드를 바꾼 거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너무 별일 없이 지나간 거 아니야? 뭐지 또 사울이 내리자마자 나한테 지랄 우리한테 지랄지랄 거리겠구만. 내가 가서 얘기해볼까? 아니 괜찮아 내가 얘기해. 오 사울. 씨발 바람. 뭐하는 짓이야? 보면 알잖아. 바실리스크야. 밀리테크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잖아, 씨발! 씨발, 저 지평선에서도 보이겠다!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 라펜 새끼들이 언제든 노리고 있잖아! 거기다 밀리테크까지 걱정해야겠냐! 제발 그만해! 씨발, 좀 닥치고 들어봐! 평생 기업 닦아리나 하겠다고? 좋아, 마음대로 해! 그럼 바실리스크는 패밀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비석으로 쓰든가. 근데 말이지 누가 쳐들어오면 저걸로 싸울 수도 있잖아. 바이오테크니까 일만 끝나면 회의를 소집하겠어. 거기서 네 미래를 결정하지. 삐삐 때까진 저 트럭들 빵빵 이발데키야. 바실리스크는 조립해도 돼? 알아서 해. 내 눈에만 띄지 마. 하지 말란 소리 나다네 또. 미치 저기 트럭 좀 뒤로 옮겨줘. 짐 좀 내리게. 그래. 근데 그걸로 뭘 하려고? 내가 생각이 있지. 소리 잘 지르더라. 헤헤. 목청 좋은데? 됐거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게 아마 10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목청이 쌩쌩하네.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연락해.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연락해. 브이. 당연히 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릴게. 잘 지내. 으휴. 자 일단 이 타이밍에 또. 자 일단 리버가 또 우리 밥 한 끼. 그래 뜨끈한 국밥 한 사발 같이 하자고 날 불렀었지. 아 그래 뭐 국밥 한번 이용 불가 또 뭐야? 딴딴 딴딴딴. 아, 난 일단 리버한테 갔다 오고 싶어.
노래 뽑은 거 알아 진짜. 무시무시하네. 설마 여기도? 아니 모래폭풍이 얼마나 강렬하면 또. 아 근데 그렇게 멀지 않네.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냥 차 몰고 가자. 모래폭풍 때문에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제 사람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뭐만 하면 이제 버그, 처음에는 이제 연출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뭐만 튀어나오면 버그라고 생각해. 여기가 아닌가? 응? 여기? 맞지 않니? 오, 이벌. 그러니까. 안녕. 안녕. 어머, 리버. 세상에. 아주 잘했어. 손이 필요했거든. 안녕, 잘 지내지? 안녕. 메뉴는 뭐야? 아니 그렇게 근육을 드러내고 이제 국자를 줬다니. 가서 고기 좀 볶아줘. 너무 유혹의 시츄에이션 아니야? 그래. 어머 세상에. 조스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조스가 잘할 것 같은데? 조스도 도와줬어. 아니니까 숟가락이나 들고 얼른 볶아.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우리 그 가문의 비밀 레시피야? 비밀 레시피야? 그래. 뭐 양파랑 파프리카랑 타임이랑. 난 샐러리랑 마늘 쓸 테니까 넌 계속 그렇게 줘. 어, 채우라고. 볶는다니까 됐지? 피터팬한테 복수는 했어? 좋은 없을까? 너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좀 물어볼게. 피터팬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놈을 죽였냐고? 나중에, 알았지? 그래, 부담 갖지 마. 난 그냥 그러네. 그래. 좋아. 어, 아주 잘 저은 것 같은데. 주방에서 쌀 좀 가져올래?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친근하지? 세상에. 이 게임 그 어떤 여캐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친근함이 느껴진다. 더빙에서. 아니요. 무서울 정도에.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 도움이 안 돼. 아 그게 걔 아빠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서.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고 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쌀. 그래, 바스마티 쌀이라. 맞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를 좀 어때 조스?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 전화한다며. 전화한다면서. 조스. 저기요. 저도 바쁘거든요. 게임이 멈췄다. 저기요. 아이씨, 7분 전이잖아. 다시 돌아왔다. 저기요. 어머지, 왜 시간이 뭐 이상하게 표기가 된다? 지금 38분인데 왜 33분으로 찍히지? 세이브 파일은? 저기요. 됐어. 그래.
뭐 나랑 대화하기 싫다는데 뭐 내가 다 받아줘야 돼? 토마토 넣고 이제 쌀을 넣으면 돼. 자, 쌀. 쌀 넣었어. 바스마티 라이스. 좋아. 인도 쌀을 바스마티 라이스라고 하죠 보통. 좀 쉴까? 인도 쪽에 인디카 쪽에. 어디 앉아. 맥주든 뭐든 마시고. 여기 좋은데? 그래. 참 평화롭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해리스는 어떻게 됐어? 전에 병원으로 보러 갔었어. 죽였어? 그럼 죽였어?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 머리에 한 방, 금방 끝이지. 그래, 나도 그랬지. 아주 쉬워 보였어. 그는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뭔가 떠오르더라. 리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듣고 싶어?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아버지도 농장을 했어. 해리스네처럼. 그러다 농장이 기울었고 결국 작은 잡화점을 열었지. 우린 가게 위층에 살았어. 어느 날 큰 소리 자다 깼는데 현금을 노렸던 거야. 계산대가 비어서 위층까지 올라온 거지. 우리를 무릎 꿇리고 아버지한테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하라고 했어. 그만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진 가진 건 그게 다라고 빌던 거야. 그때 한 놈이 돌아버린 거야. 그 놈이 총을 쐈어. 아버지 머리가 날아갔지. 빌어먹을. 그건 정말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더라. 나한테 총을 건네더니 어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라고 했어. 아직도 기억해. 전국 같아 눈물이 가득 고인 어머니 모습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어? 그저 가만히 얼어 있었어. 결국 그놈이 총을 다시 뺐더니 어머니를 쏘고는 가버렸어. 잡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난 경찰이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었어. 누군간 잡아야지. 말도 못하게 힘들었겠네. 말도 못하게 힘들었겠네. 그때 병원에서 해리스 옆에 서서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쏜 그 약쟁이 같았지. 그랬구나.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봤지. 근데 못하겠더라. 처형 같았어.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그렇게 끝난 거야. 잘했네. 근데 앞으로는 경찰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 사설 탐정은 어떠려나? 아니. 어때? 그래 알았어. 어울리겠어? 살인 탐정 김 리버가 되는 게 어때? 알았어. 가자. 후이, 같이 놀래?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게, 리버 삼촌? 보면 알지. 자, 주먹에 사리를 담아서 한방 치는 놀이를 하자. 이거 써요. 장비를 쓴다. 아니, AR 게임이라니. 빙빙. 어때? 재밌겠지? 그냥 병신 같아. 그래, 언젠가 꼭 이런 게임 해보고 이런 싶었어. 이런 게임 꼭 해보고 싶었어. 야, 총 멋져 보이는데? 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놓치면 안 된다고요. 누구? 멋지네. 에이, 소개할게. 조안 맥클린 경감과 헨리 켈러인 경이야. 우리 관에서 최고의 요원들이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
나는 언제나 혼자 움직이지. 예외는 없어. 너도 그렇고. 그래, 나도. 좋아, 시작하자. 좋아, 시작하자. 그래. 자, 우리 임무는 엘차부코 엔디아블라도를 추적하면서 부하들도 제거해야 돼. 집값을 치르게 하지.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 꼬맹이들이랑 우리랑. 아, 둘 다 목표를 갖고. 더 많이 잡은 팀이 이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될걸? 될걸? 아직 부이 좀 봐줘. 알았지? 좋아하는 게임이라. 그래. 자, 아이들보다 적게 처치해서 아이들이 게임에 이기게 해주세요. 난 그 누구를 상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 당신은 내 것이다. 절대 빼앗을 수 없지. 하지만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순 없지. 조심해! 부하들이 온다! 맞았다! 맞았다! 또! 이쪽이야. 여기가 악당들의 소굴이 틀림없어. 벌써부터 못된 악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한데. 땡땡땡. 함정이다! 놈들이 숨어 있었어! 아! 뒤야! 그게 다야? 아니지! 우와, 다 잡았어. 하지만 다음에 난 초등학생이든 미취학 아동이든 항상 상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상대를 존중해주는 거라고 믿으니까. 아씨, 안 좋은데. 비키세요. 정의의 사도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정해요, 경감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의 다 왔어. 혼자 돌진하지 마, 킬러헨. 최고의 대원을 이룰 순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아, 그래도 예, 또 예의상 이기게 해줘야겠지. 나머진 여기서 나 손 뗄게. 맞았다! 맞았어! 그렇지. 잘했어. 아직 끝이 아니야. 어, 잠깐, 왜 튕겨버리냐. 조화는 언제? 조화, 해보시지, 악당아. 살려달라고 빌 건가? 아니, 네 요원 말이다. 아, 뭐야, 또 매복이야? 좋아, 그럼 밥 먹자. 아우, 엄마, 거의 다 잡았는데. 다음엔 꼭 잡아야겠네. 아니, 내가 이겼잖아! 봤어? 진짜 짜증나. 흥, 나 이 게임 싫어. 아니, 너희 잘하던데 뭘. 겨우 이겼다고. 애들 좀 이기게 해주지. 쟤들 이거 엄청 아니, 진지하게 하는데. 아, 그러게 하다보니 나도 빠져들어서. 그러게, 미안. 하다보니 빠져들어버렸어. 아니, 애들이 못한 그래, 걸 내 탓하지 마. 정정당당한 승부도 겪어봐야지. 여기, 식사 다 됐어. 게임은 재미있었니? 괜찮았는데 V가 너무 잘했어요. 그럼 더 자주 같이 놀면 되겠네, 그치? 네, 근데 다음엔 V랑 같은 팀 할 거예요. 냄새만큼 맛도 좋은지 볼까? 퇴사가 건강에 좋다더니 얼굴 좋아졌어. 리버도 가족이 좋은 거 알아야지. 뭐 가정이랑 경찰은 안 어울리니까 소홀했던 만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까지 편안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봐. 넌 어때, 부이? 가족이 있어? 아니면 그냥 친구들? 가족은 짐 만든다고 생각했어. 가족은 짐이라고 생각했지. 발목이나 잡는 거, 커리어가 중요했거든.
근데 커리어가 형편없긴 해. 네, 원래 이랬어요. 나한텐 아이들이 가장 왼쪽 소중해. 나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 내 아이들. 나한테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조스? 글쎄, 나도 좋은 엄마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있으면 손 주기! 나! 나! 자기가 손 들었대요! V, 만나는 사람 있어? 연애로? 얘기해봐. 뭐야? 만나보네.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을 요청한다. 알았다. 그럼 내가 구해주지. 고마워, 조스. 고마워. 그래도 리버가 나름 있자 의리도 있고 괜찮은 친구야. 정말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거지. 친구로만 그 이상은 안 돼. 끌려갈 뻔했어. 나 용납하지 않아 그런 거. 그래, 나 성적 소수자들 소수자들 존중해. 맞지. 그러니까 하지만 적어도 난 아니라 이거지. 난 아니야. 다 왔어. 이게 뭔데? 급수탑. 여기 좋아. 아니야, 잠깐. 급수탑은 그 예전 파이널 판타지 7에서 티파와 클라우드의 추억이 있는 장소 아니야. 그 이벤트를 너희 둘이서 재현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서. 아이씨발, 문이 또 걸렸네. 빨리 고치든가 해야지. 자,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넘어가서 이거 좀 열어줄래? 아니, 그냥 2단 점프하면 되는데. 잘 봐. 오, 좋아. 좀 뛰는데. 그냥 밀어. 그쪽에서 열면 더 쉽게 열리거든. 알았어. 네, 알았어. 좋아, 좋아. 뭐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지. 딱 보기에 막 번쩍거리고 그러진 않지만. 기업 플라자 같진 않은데. 그래. 하지만 살기 괜찮은 곳이야. 애들 키우기에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아, 랜디가 법을 참 잘 지켰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그거야 랜디가 지 아빠 닮아서 그렇고.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도 사고 쳤을걸? 그래서 랜디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이거 아까 조스가 통화하는 걸 놓쳐가지고 얘가 반응을 안 해가지고 밥을 쌀을 먼저 얻어서 그런가? 대화하고 쌀을 얻었어야 되는데. 걔가 뭐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고 멀쩡하긴 한지 모르겠어. 확실히 대서양이랑 태평양 사이에선 최악의 도시지. 그래도 이 경치는 마음에 들어. 또 뭐야 이거? 평화롭거든. 여기선 저 빌딩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서 보니까 빌딩들이 더 거대해 보이네. 안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 스트레스에 뒤통수 치는 새끼들만 득실돼서 암 걸릴 판이지. 어째 전혀 그립지가 않네. 선물 있어. 응? 네 피스톨? 네 총을? 뭐 심지어 오버추어잖아. 정말로 이제 새 주인을 찾아갈 때인 것 같아. 이걸 나한테? 괜히 장난치다가 발 쏘지 말고. 왜? 누가 발 쏜 적 있어? 조스 남편이 그랬거든. 여기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특별한 장소구나. 추억의 장소? 뭐 그런 거지. 자, 그럼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 잔 어때? 여기선 뭔가 센 술이 어울리겠는데. 여기엔 독한 술이 어울리겠는데. 네, 바로 그거지. 우정을 위하여. 우리 우정에. 키스라니. 우리 우정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더 없어? 아니, 위스키 두 병에 맥주 한 짝으로 안 돼? 뭐 이 정도로. 각오하라고. 내일 아침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든든싱. 어이 얼숙씨가. 아, 그걸 어디다 놨더라. 아, 달의 식민지도 지으면서 숙취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뭐, 그래도 어젠 재밌었잖아. 여명 천사 어때? 그래. 아 근데 나 여명이 아직까지 2077년까지 브랜드가 남아 있으면 여명 2000사가 될까? 서두르지 말고 정신부터 챙겨. 푹 쉬고 가라고. 랜디한테 안부 전해줘. 랜디한테 안부도. 그렇게 나중에 봐, 부이. 민중의 지팡. 어우. 어. 아니 그놈의 근데 이 붉은 그놈의 이거 그놈의 붉은 예언자 이건 대체 언제 진행이 되는 거야 이거? 베스 아시스. 어 잠깐만 메시지가 와 있네. 제퍼슨한테 또 뭐가 있어?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인 건가? 이렇게 찝찝하게. 잘 잤어? 방해한 건 아니지? 조스? 발정기 말인데 안 까먹었지? 아 맞다. 꼭 지금 고쳐야 돼? 그래 지금. 그리고 병원 가야지. 랜디 오기 전에 다 준비해두고 싶단 말이야. 어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멀쩡한가 보네. 아마 메인 스토리를 좀 더 진행해야겠죠? 조니서 몰라. 근데 전기가 나갔어? 어 근데 차 어디 갔냐? 불러왔었는데. 잠깐 우리 산둥판사에게 증발해버렸다. 어, 맛있는 거 팔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 오늘 날씨 좋네. 배가 좀 고픈데. 닭꼬치냐? 닭꼬야키냐 이거? 닭꼬야키를 꽂은 것 같아 생긴 것고. 이지 비프. 됐어. 뭐 이렇다 할 건 안 파는군 역시. 괜찮은 옷. 어디 보자. 어 아르마들을 또 여기서 파네 팔기는. 근데 아무 의미 없구만. 어 클래식 아마 아르마들 직물 데님 바지. 하지만 별로 입고 싶지 않구만. 어 그래. 어 팬. 휘 바실리스크 준비됐어. 와서 운전해 볼래? 좋아. 좋아. 금방 갈게. 시발 이거 존나 쩔어. 신나셨네. 미치 앤더슨. 알았다. 자 아무튼 또 좋은 총을 하나 얻었죠. 크래쉬 파워 리볼버. 뭐 이것도 제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요 전설 곤충으로.
느낌이 있어. 자, 이제 그럼 페네메한테 갑시다. 다시. 와, 3080은 지금 파워가 1000W짜리 써도 이제 피크 잘못되면 컴퓨터 꺼진다네. 깨쩌네. 준비 다 됐어?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다 준비됐어? 어, V. 아직. 캐롤이 아이스를 찾고 있어. 밀리테크가 심었을 수도 있으니까. 기업놈들이 물건 찾겠다고 나타나진 않았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따돌린 것 같더라.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트럭은 라펜 캠프 근처에뒀지. 되게 주요 인물 퀘스트들은 잘 괜찮아요. 잘 짜여졌어. 근데 이제 사이드 퀘스트나 이제 여러 상호작용 면에서 이제 그 버그 같은 거 다 제하고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폴아웃 뉴베가스 같은 것보다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지. 이제 괜찮아. 깔끔하게 마무리. 뉴베가스나 이제 폴아웃 3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 근데 일단 잘 만들기 게임 자체는 괜찮아요. 스토리도 뭐 차라리 아예 그냥 데이어스 엑스처럼 이제 쩔지? 일자 진행에 사이드 퀘스트 끼얹은 수준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항상 이런 거 몰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언젠가 이런 건 몰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전방에 배치된 순진한 등신들도 딱 너 같았지. 그냥 장비만 보여줬는데 몰려왔어. 띠용. 신경을 뽑을 필요도 없었지. 타봐,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 그것이 로망 아니겠냐, 아무리 그래도. 자, 바실리스크에 타세요. 어머 페넴. 2인승이야? 자, 이제 시동 건다. 머리 꽉 붙잡아. 망할. 예전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 이거 이전에 시동 걸어본 사람 있어? 차라리 그냥. 아무 이상 없어. 잠깐 있어봐. 그래, 이거지. 역시 말 안 들 땐 두들겨야지. 물론 그렇다 진짜 망가지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기.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미치랑 바비 고생 좀 했지. 어때? 어머, 이제야 왜 관짝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네. 이제 보니 왜 관짝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는데. 좌석에서 바로 조종할 수 있어. 연결만 하면 돼. 뭐? 손잡이나 버튼, 전광판도 없고? 전혀 없어. 신호가 곧바로 대뇌 피질로 전달돼. 즉, 바실리스크가 신체의 일부가 무슨 사이코 프레임? 아, 아니야. 일종의 빙의 같은 거지. 그럼 부조종사는 뭐해? 보조? 그 빙인이 뭐니 하는데 부조종사는 왜 필요해? 네, 안녕하세요. 보조? 캠프에서 더 멀어지면 얘기해줄게. 연습도 해보고. 좋아. 전투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부조종사가 감각 과부하를 담당해줘야 돼.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은 쏘고.
뜬뜬. 이상한데 기분은 좋을걸? 좋아, 이제 해보자. 쉬운 점부터 하자. 연결 끊을게. 두 명 필요한 거 아니야? 사격은 됐고 운전만 해. 아, 난 네가 사격만 하면 안 되냐? 됐다. 편안. 이거 원래 이래? 신경 동기화가 무슨 눈 깜빡하면 끝나는 줄 알아? 좀 기다려. 자, 됐지? 맞네. 이제 네 말이 좀 이해가 된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움직여봐. 그럼 몇 번 대충 돌아봐. 좋아, 슬슬 지루해 보이는데? 그럼 터빈이 늘어선 대로 가봐. 신호를 보내면 마지막 터빈에서 어느 쪽으로든 틀어. 알았어. 왼쪽! 잘했어! 계속 그렇게! 이런 걸 좀 더 활용해서 보여주는 세계관이었어. 오른쪽!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글쎄요, 이걸 특정 이벤트 씬이 아니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윗게임은 GTA가 아닌데. 시스템 작동시킬게. 쓰면 되는데. 너무 들뜨지 마. 바실리스크는 원래 화물선이야. 그래도 재미는 있을 거야. 그럼 저 고철을 날려봐. 어디 고철이요? 여기 고철. 명중이야. 좋아. 좋아. 연습은 됐어. V. 내가 끌린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럼 준비하라고. 응? 합체? 어떻게 된 거야? 연결했지. 우리 신경계가 연결된 거야. 아니 나 왜 대머리가 됐어 또? 바실리스크 조종사다처럼 말이지. 그래서 모든 게 겹쳐서 느껴지나 봐. 아니 뭐야, 감도 후배? 잠깐. 우리 신경계가 얽힌 거지. 아니 그 전설의 감도 3,000배도 아니고 감도 2배라니. 그래, 한번 달려보자. 그래, 그거 재밌겠네. 자, 느껴져? 뭐야! 이 상태로 어떻게 전투에 집중하는 거지? 어떻게 만져? 그렇게 강렬하진 않겠지. 이건 어때? 띠용. 아니 근데 왜 나만 상탈이야? 어머머머. 아니 바깥에서 쏘는 소리 나는데요, 선생님? 누가 뭐 쏘던데? 선생님, 총소리 들렸어요. 어머머머. 젠장! 젠장! 근데 잠깐, 나 이거 분명히 내 기억이 맞으면 그 선전성 그거 노출 그걸 꺼 켜놨는데. 이건 상관없나 그런 거랑. 아 씨발, 지켰어. 당장 캠프로 가자. 가자. 제동 올려와서 싸울 작정이야. 집게 여기도 왔어. 다 끌고 왔나봐. 저리 빨리 죽어봐. 우리를 지원해.
캠프로 바로 가자. 패밀리를 도와줘야 돼. 패밀리. 거의 다 왔어. 안 죽어. 괜찮아? 그래, 네가 다 갈아버렸지. 축하해. 얘기 좀 하지. 쓸데없는 걸 주셨군. 할 말이 남았으면 잘 들어. 왜냐하면 오늘부터 네가 패밀리를 이끌 거니까. 아니, 띠용. 뭐라고? 제대로 말하려고. 나 벗고 있어요? 뭘 벗어? 어, 그러네? 언니 언제 벗었냐? 아까 벗었죠. 네. 아니 옷은 다시 자동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겠고.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어. 그게 맞아. 아니, 다신 그럴 일 없겠지. 꼰대가 굴복해 버렸다. 아니, 내가 망친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아. 하지만 마음을 바꿨어. 넌 패밀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 다시 받아줄지 어떨지 몰랐는데도 말이야. 그래. 그럼 많은 게 달라져야 할 거야. 그래. 그럼 여기부터 뜨는 것으로 시작하지. 당장. 밀리테크한테 들킬 순 없잖아. 그래. 경로는 내가 짤게. 짜잔. 야, 축하해. 망했어. 난 반대했다고. 고마워. 근데 마음 좀 가라앉혀야겠어. 같이 갈래? 어휴, 물론이지. 우리 사이에. 재밌는 하루네. 달려오는 고속열차에 치일 뻔한 기분이야. 일 나는 줄 알았어. 네가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됐어. 아니 진짜 다들 너한테 신세 줬어. 도움이 필요할 땐 알데칼드로 와. 언제든. 그거 좋네. 바텐더도 없네? 좋은데? 맥주? 레모네이드? 맥주로 할게. 맥주죠. 아휴, 게임에서라도 마시자. 현실에서 못 마시니까. 해피엔딩을 위해. 저기 바실리스크에서 그 일은 해피엔딩 말인데, 아까 바실리스크에서 했던,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니겠지? 딱 하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너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계속? 부에 저기 봐. 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어. 팬엠 무슨 캠프에 남으라고. 그러고는 싶은데 안 돼. 그러고는 싶어 팬엠. 정말이야. 그 다음 말은 하지만인가? 하지만 안 돼. 지금은 먼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부에, 지금 꺼낼 얘기는 아니었지. 내 생각에는 아니야. 됐다. 생각해볼게. 생각은 해볼게. 약속. 부이? 페어넴, 나... 부이, 다 괜찮을 거야. 기분은 어때?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네가 쓰러졌거든. 훅 갔지. 그래서 데려왔어. 어디야? 캠프를 옮겼어. 넌 안전해. 걱정하지 마. 야, 부이. 부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봐. 피도 나고 몇 시간이나 의식도 없고 뭔데 그래? 점점 심해져, 페넴. 페넴, 증상이 점점 심해져. 매일매일. 알았어, 부이. 천천히 알아보자.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얘기해봐. 내 머리에 박힌 망가진 칩 때문이야. 그래, 그럼 렐릭이라고 알아? 아라사카 기술이지? 인격 어쩌고 하는. 광고는 봤어. 부자 놈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내 머리에 있는 바이오 칩에 인격 구성체가 있어. 그런데 칩이 망가졌어. 띠용. 그럼 꺼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렐릭 때문에 내가 살아있거든. 간단한 게 아니야. 렐릭 때문에 살아있거든. 하지만 사이버 사이코시스야? 그건 내가 아는 아니, 사람이 칩의 데이터가 내 신경 연결을 감염시키고 있어. 사이버 사이코시스는 상관없고 렐릭을 빼면 난 죽어. 인격 구성체를 가만히 놔둬도 죽고. 씨발. 그러니 저러니 해도 다 죽어. 아니, 살아남는 거지. 다 죽는다고? 네 건강에 도움 안 되는 건 확실하네. 가야겠어. 가야겠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잠깐, 나도 같이 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안녕, 미치. 이제 깼네, 걱정했잖아. 차도 깔끔하게 손질해놨어. 저기 있지. 내 차? 근데 벌써 떠난다는 건 아니겠지? 괜찮은 거야? 좀 더 이따 갈게. 고마워. 고마워. 그럼 좀 더 이따 갈게. 집처럼 편하게 있어. 기억해둬. 제안은 유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데칼드를 찾아와. 그래, 그건 나도 동감이야. 우리 어디 있는지 알잖아. 언제든 오라고. 내가 배웅해 줄까? 참. 이런. 여기 잘 알지. 전에 지난 적 있어. 여기 정말 안전한 거야? 지금은 밀리테크도 여기까진 굳이 안 오거든. 주변 살피기도 더 좋고. 후이! 이승에 잘 돌아왔어. 잠자는 공주님이 슬슬 깨어날 때가 됐지. 잘 잤어?
근데 여기 전부 다 임시야. 전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돼. 아까 했던 말 있잖아.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어. 이해가 제대로 안 돼.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너 위험할 때 이거 몰고 나 구하러 와주면 돼.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그게 나도 모르겠어. 방법이 있겠지. 도와줄 사람이. 헬멘 기억하고 있어? 이 인격 구성체 기술 개발한 사람 말이야. 그래서 그놈을 쫓았구나. 하지만 소용없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돼.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럼 나도 불러. 도와줄게. 패밀리가 전부 나설 거라고. 사울이 헛소리 한 건 아니야.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여러모로 고마워. 곁을 지켜준 것도. 몸 조심하고. 나중에 나도... 아니다. 연락이나 자주 해. 길 위에서의 산. 우효! 말랩 찍었다. 말랩 찍었다. 전설 기캐 사양서. 주의자. 그럼 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지. 시냅스 과열. 수류탄 폭파. 전염. 음파 충격. 전염. 전설 전염. 아주 중요하다고. 사이버 사이코시스는 상의가 없나? 퀵액도 전설이 없는 게 있나 보네. 있네. 응? 뭐지? 빼야 되나? 제자 빼야 되는구나. 사이버 사이코시스. 무기 오류. 수류탄 폭파. 시냅스 과열. 음파 충격. 띠용.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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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아. 아니야. 보다 나 주무셨는데 이 시간 뒤에서 돼버렸어요? 당연히 말이 되죠. 핑. 사이버 사이코시스. 시냅스 과열. 음파 충격.
뾰는. 이제 드디어 우리 드디어 메인 스토리다. 얼마 만에 메인 스토리니? 우리 무라무라 타케무라 씨, 한무바라의 타케무라 씨를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무라 씨, 괜찮지? 좀 늦었어. 솔직히 좀 많이 늦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과열이 나을라나 시냅스 그거보다. 일단 또 제작을 해보면 되죠 뭐. 과열. 과열 합선 저살 앙구스 에브팅은 됐고 안 쓸 것 같아요. 왠지 한번 들어도 부품이 이거 만들자고 또 이걸 또 분해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뜬뜬. 나중에. 아 맞죠. 거기서 사면 안 되는구나 아직. 또 이제 열심히 해킹하면서 피겟고품 좀 모아야죠 뭐. 어? 캐롤 에메카. 그래 고마워. 다른 조언은 없어? 진지하게 묻는 거야. 뭐래 씨. 안 되는 하라사카 자체 인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네 친구 잠깐만 빌릴게.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잖아. 네 친구가 입혀는 데는 도가 텄어, 그치? 근데 네 친구 좀 잠깐만 빌릴게. 지금 무슨 만났어 반가워 다케무라. 다케무라 잘 지냈나 봐? 그래 잘 지냈나 보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찾았지. 주무식을 열어서 회장님을 기리자고 한 게 누구일 것 같다. 뻔뻔하게도 회장님을 살해한 놈이야. 주무식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거네. 요리노부는 능구렁이야. 주무식을 한답시고 아라스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려는 거고 그렇게 정통성을 확보하겠지. 빈틈없는 놈이야. 인정해야겠어. 전통을 존중하는 건 그냥 구실이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핑계지. 분명 대단한 추모 행렬일 거야.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적에게 보내는 숨은 메시지가 보일 테지. 무슨 메시지 말이야? 나 여기 있다 벌레 새끼들아. 뒤통수 조심해라. 띠용. 대놓고 말하는 성격인가 봐?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난 게 있어. 하늘을 봐. 응? 가마 비행선이 바로 여기를 지나갈 거야. 하나코님의 비행선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아가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어떻게 타려고? 뭐 뛰어 올라야지. 띠용. 절대 못해. 인플라스트가 있어도 안 돼. 꿈이 너무 큰데 다케무라.
네가 전에 쓰던 끝내주는 임플란트가 있어도 안 될걸?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 방법? 네가 뒷거래를 하느라 바쁜 동안에 난 비행선의 정보를 조사했지. 비행선은 전부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보관돼 있어.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지. 즉, 몰래 침입한 다음 하나쿠님의 비행선을 찾아서 바이러스를 심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가 보안 장치를 끌 수 있을 거야. 듣고 보니 그럴 듯 한 듯. 에이, 침입할 방법이야 많지.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 벌써 준비했지. 감염된 샤드를 구했어. 가격이 꽤 나가긴 했지만 판매자 말대로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 뭐. 갈 길이 멀어. 비행선을 장악하는 건 그렇게 해결한다 치고 경호원 쪽이 걱정이야. 괜찮아. 특히 저격선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오카다 씨가 CCTV 얘기를 했었지. CCTV에 접속하면 저격수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전진할 때 네가 저격수를 처리하면 될 거야.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바로 동의하는 건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텐데. 알아. 이젠 위험한 일도 익숙해. 그러면 간단한 시험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 샤드 말이야. 바로 저기 카메라 제어실이 있던데.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한번 감염시켜보는 거야. 뭐지, 왜 이렇게 그래. 힘들어하셔? 그럼 그동안 너는 뭐하게? 술이라도 빨고 있게? 뭐야, 엘리베이터인데 왜 문을 두드리지? 내가 망을 보도록 하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똥 싸려고? 움직여. 거의 그 수준 아니야? 자, 보안실에 침입하십시오. 빠세이! 소프트웨어 설치. 씨발, 해냈어. 잘 됐어. 시스템을 완전 장악했어. 됐어. 시스템 장악했어. 샤드가 작동하네. 그럼 하나는 해결했어.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잠입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밥이나 먹자고? 앉아.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알았어. 난 참치김밥.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로 줘. 오늘은 야키토리가 괜찮습니다. 이 지역 음식 아니면 다 괜찮아. 땡땡땡. 아니, 나 밥도 안 먹고 방송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밥 먹는 걸.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시발 사카 새끼 은근히 쓸데가 많겠어. 훈련 잘 받은 개거든. 명령만 내리면 돼. 일단 써먹다가 너무 컸다 싶으면 버리자고.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임플란트 다 떼도 우리쯤은 쉽게 박살낼 거야. 뭔 소리야? 싸우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느낌이 그래. 걷는 자세도 눈빛도. 얘긴 나중에 하자. 야, 그 네가 그렇게 증오하는 아라사카 시발사카에서 그거였잖아. 이건 뭐지? 사부론과 그 사람도 야, 잡았던 그 거잖아. 계획을 정리했어. 도저히 못 먹겠나 본데. 하나,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 침입. 그러니까
하나 경호원이었는데 하나 군님의 비행 직속 경호원 해킹한다. 둘 추모식 중에 내 지원을 받아 네가 저격수를 제거한다. 셋 내가 비행선에 오른다. 넷 내가 하나 군님께 진실을 알린다. 다섯 오다가 우리를 담근다. 다섯 오다가 우리를 담그고 시체에 오줌을 갈긴다. 하나쿠 옆에 붙어서 화장실도 못 갔을 거잖아. 오다가 감히 나에게 손대진 못할 거야. 손댈 것 같네. 나는... 넌 다르지. 중고 하나 하자. 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야. 에이, 뭐 등신짓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뒤지는 각인데. 등신짓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라사카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등신짓인가. 아직까지는 그게 최고지. 아주 상등신짓이었지. 그건 제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난 정찰을 좀 해야겠어. 뭐 하는 거야? 목줄 그래. 잡고 있으라니까. 넌 이 동네 잘 모르잖아. 딱하면 명예고 같이 가자. 전부 다 내버릴 놈이라. 넌 이 동네 지를 잘 모르잖아. 같이 가자. 그건 그래. 네 실력과 기술 두 벽도 있다 치면. 그래. 그럼 같이 움직이지. 주방장! 소리 키워! 그래서 나이트 시티에서 어이너 봐. 오셨구만. 지금보다 두 배로 더 늘려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현장님을 드디어 지은 모양이야. 이제 실권을 쥐어둔지. 그렇다면 아라사카가 권력을 준 거야. 자 그럼 제 아버지가 살아남은 건 뭡니까? 그게 도발이 아닌가요? 아라사카 영원한 제국이었지. 하지만 요리노부가 내부에 불을 질렀어. 전부 그놈 때문이야. 파벌성도 권력투쟁도 이 모든 게 망할. 사부로는 왜 요리노부를 그냥 놔둔 거지? 사부로는 그걸 왜 참아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 놔둔 걸까? 회장님은 강인하고 반듯한 분이셨어. 회장님보다 강인한 사람 본 적이 없지. 뭐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을 내보이시는 거야. 요리노부 때문에? 하나쿠님 때문에. 요리노부가 자기 사람을 모아서 아라사카 일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평소에 회장님이라면 찍어 누르셨을 거야. 하지만 그냥 두셨지. 딸이 고통받는 게 싫으셨거든. 요리노부가 꼬리를 말고 돌아왔을 때 기회를 주자며 회장님을 설득한 것도 하나쿠님이셨어. 알겠어? 알겠어. 요리노부가 그러고도 살아남은 거야. 하나쿠님 덕분이야. 뭐 이젠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 하나쿠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 내가 본 걸 하나쿠가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양심에 맡겨야겠지. 양심이라는 게 있길 빌어야겠네. 만날 생각부터 해야지. 같이 갈 거야? 뭐 그러지 뭐. 그럼 가보자. 이만 일어나지. 조심히 가십시오. 오세요. 톡밥과 플라스틱이라니. 일어서서 정찰을 시작한다. 뭐야, 야끼토리를 톡밥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이리로. 관측하기에 좋은 지점을 찾았어. 여기로 올라가면 나와. 이제 이쪽으로.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는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난 초코로나도.
복사. 나만 이 야경에 감탄하고 있었겠지. 만약. 만약? 감탄할 만한 게 있었다면. 나이트 시티가 그렇게 싫어? 그저 향수병에 걸린 걸 수도 있고. 자, 취약점이나 파고들 만한 곳을 찾아봐. 난 주위를 분산시킬 방법을 생각하지. 아라사카가 우리 목적을 알아채면 끝이야. 방해 공작 몇 번이면 충분히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겠지. 왼쪽이 시야가 더 좋을 거야. 난 이쪽을 살펴보지. 이 낡은 스코프도 쓸모가 있겠지. 시작할까?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뭐해? 뭐? 아니, 스캔이 안 먹는다고. 에이쌰, 진짜. 휴, 쫙 같은 버그, 진짜. 어, 그래. 이 다리야. 다리가 있어. 경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건너야지. 저기 도로 옆에 직원용 터널이야. 그 길로 창고까지 갈 수 있겠어. 파이프 보여? 저걸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문 옆에 위장 포탑이 있어. 웬만하면 저긴 피하지. 죽기 싫으니까. 나쁘지 않아. 안테나야. 보안 허브가 저 건물에 있겠네. 방해 공작에 딱이지. 통신 시스템이야. 통신 시스템을 확인했어. 경비원이 많아. 통신으로 주위를 돌릴 수 있겠지. 벽 옆에 변압기야. 보여? 저걸 밟고 올라가면 되겠어. 강화문이야. 봉쇄됐어. 트럭이 계속 드나드는데? 취하자는 건가? 뭐 다 됐잖아. 뭘 더 계속 스캔할 게 뭐 있다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우리 목적은 달성했어. 어떻게? 들어가? 전에 곰패키 플라자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말했나?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확실히 해두면 좋겠는데. 기다리면서 살펴보자고. 만약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 게 확실하면 그때 들어가자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잠깐 쉴까? 그래, 쉬자. 아씨, 안 좋은데. 왜? 너만 먹냐? 그대로 움직이지 마. 고양이 보여? 고양이. 나이트 시티에서 고양이는 전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쁘네. 도시에서 고양이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이트 시티에서 처음 보는 동물이야. 물론 바퀴벌레는 빼고. 새가 사라지고 다음에는 개. 그나마 고양이가 오래 살았지.
혹시 바케네코인가? 아니 그냥 고양이야. 그냥 고양이잖아. 혹시 아닐 수도 있지. 할머니께서 키츠네 카파 같은 요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바케네코도 그렇고. 고양이 그리워? 어디서 자랐는데? 그럼 어디서 자란 거야? 치바 11 슬럼가 출신이야. 슬럼가? 그때는 벗어나지 못해 한 달이었지만 그렇겠죠? 지금은 끔찍한 기억은 시간에 씻겨 흘러갔지. 어려울 것 없던 그때가 그리울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거기서 자란 건 어땠어? 어릴 때는 어땠어? 치바 11 말이야. 문화 근처에서 나던 화학물질의 악취가 기억나. 거기서 옷을 빨곤 했지. 가끔 아라사카의 수송 차량이 와서 슬럼가 애들을 골라갔거든. 깨끗한 애들만 데려가곤 했지. 기업의 사병으로 키우려고? 뻔하지. 기업의 사병으로 키우려고 데려간 거 맞지? 정확해. 뽑혔을 때는 복권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어. 군대에는 이전엔 누리지 못하던 모든 게 있었다. 훈련이 끝나면 밥도 먹을 수 있었지. 실력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았어. 입에 풀칠하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든 해야지. 날 비난하겠다고?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난 너나 네 친구 제키와는 달라. 나는 자만하지도 쉬운 길을 택하지도 않았다. 비난하는 거 아니야. 널 비난하진 않아. 거짓말하지 마. 너는 기업과 기업의 질서, 기업의 세상을 반대하잖아.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주변이나 둘러봐. 그 휘황찬란한 기업의 세계란 이런 거라고. 온 세상이 전부 이런 더러운 거리라는 말인가? 아라사카에서 일하면서 안정과 안정을 보장받는 수백만 명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거지? 치바 11 슬럼가는 아직도 합사 음식이나 먹고 있어. 이게 전부 기업 탓이잖아.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어. 나도 아라사카 직원이었어. 잊었어? 나도 아라사카 직원이었잖아. 잘 알아. 장밋빛 미래 따윈 없어. 그리고 난 누구의 것도 아니야. 자유라고. 너도 자유를 찾아. 가끔은 노마드가 되고 싶기도 해. 이 세계를 전부 잊게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알잖아. 늙은 개에게 새로운 제조를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건 어때? 뭐가? 그날 콤페키에서 우리 둘 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기분인지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넌 내 기분 몰라. 망자의 죄를 씻는 것이 산 사람의 도리지. 하나쿠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리던가. 바케네코가 실종난 모양이네. 알아서 잘 가겠지.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 씨발 더 심해지잖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뭐야, 더 심해지는데 상태가 괜찮다니.
빨리 와, 급하다며. 이 친구야. 자, 1층. 연필 뭐 특전 무기로 진짜 연필 같은 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나 명색이 키와누리 부스. 열어두지. 시선을 끄는 건 내가 맡겠어. 자, 트럭을 훔치세요. 트럭이 와야 훔치죠. 오세요, 트럭. 트럭? 트럭? 이제 또 올 거야. 난 믿어, 또 올 거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어, 그래. 온다, 온다. 멈춰서 쉬어. 멈춰서! 멈춰서! 자! 야! 야! 아, 또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또 온다. 아, 나도 차가. 그래. 와라, 차야, 차야. 길 막혀. 길 막. 야! 잠깐만! 야! 으아! 으아! 이렇게 대단하면 안 돼. 아, 뭐야? 야. 아, 뭐야, 아라사카 트럭 다시 안 오잖아. 이 18 미친 트럭아. 응? 탈취! 날 내버려둬! 사방이 사이코 새끼들이네. 자, 운전했잖아. 다른 게이트로 가라고? 밖에 왔으면 금방 놈들한테 알겠어. 이제 창고로 들어가. 저 잠깐 이게 됐다고? 꽤 영리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순조로워. 옥상에 도착했다. 놈들 통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창고에 들어가라며?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니 잠깐만, 어디 뭐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됐어, 들어왔어. 가장 큰 비행선을 찾아 안에서 조종은. 장치는 일반 단말기처럼 생겼을 거야. 알았어, 그쪽 상황은?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제어실에서 한바탕 놀아줘야지. 좋아, 준비됐어. 네 작업 끝나면 시스템을 감염시킬게. 그래서 문 열어야지. 아니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래버리면. 살려주마. 조 같은 아라사카. 당장 나와! 항복해!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적당히 하고 나와!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아자! 아이 무라씨, 나 성공했어. 비행선은 이제 우리 거야. 도쿄에도 갈 수 있다고. 그것도 좋겠지. 잘했어. 이제 내 차례군. 이거 보여? 엄청난 혼돈이야. 저 지붕까지. 보이? 지붕이야. 저기로 나가면 돼. 주변에 작은 건물들이 있어. 그쪽으로 내려와. 이젠 뭐랄까? 그림자에 숨어야지. 그리고 얌전히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추모식 전에 연락하지.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문제는 이미 차고 넘친다. 자, 다케무라가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단서를 추적하십시오. 침묵을 깨고 아 뭐야 어디가? 야! 차를 불렀는데 점점 멀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하케무라가 그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는데 이제 뭐 딱히 할 게 없는데 타키무라가 준비될 때까지 뭐 시간 보내면 되겠지 뭐 스킵. 이제 곧 추모식이야. 전에 만났던 곳에 있을게. 그 갑한테요? 말썽 피우지 말고 있어. 재팬타운 시작. 이 목소리 사와시로 미유키 씨는 목소리 아닌가? 엄청 느낌이 비슷한데. 제때 왔네.
오늘따라 얼굴이 고난해 고로. 야,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코버거라는 걸 먹었어. 스코버거? 어땠는데? 입에 좀 맞아? 쓰레기라고 하겠지. 그건 저기에 물어봐. 이제 곧 주무시기야. 오카다시의 데이터를 조정했어. 직접 한번. 넌 이렇게 풍등이 덜덜거리냐? 그래. 우선 멀웨어가 효과가 있어. 생각보다 성능 훨씬 좋아.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 다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CCTV로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했지. 모두 세 놈이야. 모두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저격수는 근처에 있어. 간단하지. 두 번째는 좀 까다로워. 올라가야 하거든. 세 번째는 저기 길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숨었지. 다 왔어. 하나쿠님의 비행선 여기서 멈출 거야. 근처 비상구는 탈출용으로 쓸 거고. 여기 이 위치들에선 추모식이 아주 잘 보일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저격수한테 들키기도 쉽겠지. 발각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난 비행선으로 뛰어올라서 하나쿠님과 대면해야 하니까. 이 정도는 네가 처리해줄 거라 믿을게. 사실 하나쿠님을 만나도 문제지. 다 이해했나? 준비됐어? 그래 뭐. 계획이 전부 나가리 났어도 여기 있잖아. 그래, 고마울 따름이다. 감사 인사는 성공하고 나서야 움직이자. 그래, 내 신호를 기다려. 조심하고. 몸 조심해, 다케무라. 도착했다. 비행선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심해. 아라사카드론 상대하긴 싫잖아. 아라사카 유니폼을 입은 넨노로도 확인했어.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그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지. 하나쿠님의 비행선이 오기 전에 저격수를 전부 처리해. 자, 첫 번째 스나이퍼에게 가십시오. 비켜! 야, 임마,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떡해? 아까워. 네 바로 앞에 있어. 군중을 보느라 뒤쪽은 보방비야. 순식간에 처리할게. 마크 앤 킹. 풍선 판매대 옆에 수련단 약쟁이가 있다. 처리해. 가까운 놈을 처치했어. 세포세포 발코니로 뛰어올랐어. 옥대기에 있는 육교로 길을 건너는 거야. 알았다. 너 미쳤어? 저 새끼들 때문에 통이 죽었는데. 부인, 오다가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어. 연결해 줄 테니 너도 들어봐. 또 문제잖아. 보안이 부실해. 기준에 맞는 게 없대고. 하나쿠님은 여기 계시면 안 돼. 요리도부님의 지시에 반대하는가? 네 일이다. 알겠다. 교신 종료. 너무 높이 올라온 거 아니냐? 역시 예상대로야.
저 사이버가 아는 놈이야. 정비 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어 잠깐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이씨 뭐 놓쳤다. 아야! 숨어 있어. 야! 야! 자! 자! 저 사이버가 아는 놈이야. 아담 스매셔 저 개새끼. 널 죽인 놈 말이야? 널 죽인 놈이잖아. 저 씹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부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씹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너 좋으라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는 네가 당겨. 잡고 정비 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걔도 그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씨발! 위험했어. 조심해. 형들한테 들키면 끝이야. 어떻게든 내려갈 방법을 찾아봐. 조심해. 그래, 그렇지. 서두르지 마. 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야. 이 작 같은 드론 새끼야. 어디? 또한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전사 CEO시 군인 사업가 선구자신 제 아 이걸로 부수는 거였어?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장님의 지인이나 친지 국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구나. 회장님 적들을 향한 것 주모식 장소로 나이트 시티를 택한 것 우연히 50년 전 우리의 적들은 이 도시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열한 테러 행위로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임직원과 나이트시티의 시민 사찰원이 목숨을 잃었죠. 아라사카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높게 솟은 정탑은 여전히 이 도시 군림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최근에도 비열한 자의 아자 이 새끼야! 아자 이 새끼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부정하는 행위 이 역경을 아라카 나이트시티의 모두가 지켜주는 50년 전 그때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알았다 하이나치 구역을 스캔하겠다. 여기서 알았다. 군인처럼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아. 세 번째. 끝으로 가면 계단으로 가는 문이 있어.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중이다. 야! 그래.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최단 경로야. 높은 곳에 있어. 연락할게. 시스템 쇼크가 들어. 위협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송해. 줄로 있는 물 경우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 네 보스에게 뭐가 중요한지 물어봐. 아르사카의 이미 지하실에게 목숨이야. 성공한격 통제 중이다. 교신 종료. 들었나? 시. 저 놈들이 뭔가를 알아냈잖아. 서둘러야 돼.
순찰을 시작한다. 목소리. 엔진 조심해. 동굴이 되기 싫으면 머리를 숙여. 파이프가 튼튼해 보이네. 올라가 봐. 어머. 그래서 인부도 다 죽이겠습니다. 죽이는 거 아니죠? 비살상인데 어미니 말하고. 육교 위에 사수가 순찰하는데 육교를 넘어가는 야 여기 위에서 밑에서 뭘로 푹 찔러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 알았어, 간다. 알았어, 간다. 잠깐만. 비행선 아니요. 우리 헨 네코는 비행선 안에 있어요.
balcony. Ranya, jump here. 오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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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놀랐잖아. 틀렸어. 아유. 진작. 조야노나.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미안해. 너나 버텨. 진추마루. 오다 죽었나? 숨은 붙어 있어. 안 죽였어. 아직은. 보이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해. 너 이 새끼 운 좋은 줄 알아. 하필 이럴 때 명예를 찍고 지랄이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다케무라 덕분에 산 거니까. 아하,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하나코가 있어. 뭐 하고 계시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경보 해제하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세켄가도 결국 살았다 너. 오다도모 레나코가 도레나이시. 난가 헨나와. 아래도 주시스레바 요아사오노 네시다도 오마이루. 요리노부이 십직 떼끼 진짜 아마타노 오레타치다. 와타시가 상카시타노와 아쿠마데모 오토사마오 쯔이토 쓰르타메 아야츠리 닌교니 나루 타메서 나이와 코노 미세모노데와 민나니 야쿠아리가 아니 미치코와 몽코와 이테 나이소.
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全部やめだ。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兄さん、やり終えましょう。ありがとう、タラコ。せっかくの式典だ。やり終えなければ悔いが残る。コロ、システムだ막혔어。지금뿐이야。お父様。だゲームだ。あなたは。お許しを、どうか話だけでもお聞きください。サブロ様は。父のことを口にしない。これが俺にできる最後の講師なのです。サブロ様の死について真実を明かすことが。花子様、不良働きたくありません。しかし。お。ぽい。しかし。止まんか。진짜쏜거야?뭔짓을했더니졌던거야?못믿을새끼같았어.목줄을잡고있어야했다니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안녕.그냥마취시킨거겠죠?뭐야?무사한가?그래,지금은!씨발정신나갔어?설명할시간이없어.일단만나자.어딘데?아인스트리트에있는빈아파트에있어. 2층 303호야. 네번두드려.서둘러.자,의신처로가십시오. 나괜찮지?곧중계시작하는데. 셋, 둘, 하나.중계고나발이고잣된것같습니다만어뭐지이거보다더좋은거샀던것같은데왜수단에이동수단에안들어있냐없냐 N54 뉴스의질리언조던입니다저는현재제펜타운에있습니다오늘열린고아라카카사부회장의추모식현장은지금혼돈에휩싸여있습니다야어쩔거야이제아잠깐이버려진아파트건물은예전에그거하러온데같은데딴데가아니라그거그타로카드찾으러왔던곳같은데303호야몇번이야그렇습니다. 매번 노크해야죠. 야, 이런것도 한번 봐줘야지. 절대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내 세번 신 게 아니야. 밀지 마. 아니야!아!아!제발!잘못했어!미안해!야!아...바보도사랑한게임합니다!보내주신이사랑!이제다시는놓지않을겁니다!진짜아니급하게하다보아니근데솔직히이거아참그래뭐내가실수한거죠뭐뭘누굴탓하겠냐
이번 제대로 네 번. 어쩔 거야 임마. 이렇게 해보라. 아싸, 빨리 들어와. 놈들한테 잡혔을까 걱정했어. 이 새끼야, 이 개또라이 짓거리 난 것만 설명해봐 빨리. 아까는 씨발 무슨 개또라이 짓을 한 거야? 진정제를 썼어. 추적 장치를 켜려고 하셨거든. 어쩔 수 없었지. 차를 권해드렸는데 미쳤어. 멈춰. 뭘 멈추, 이 새끼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쩌자고. 대화를 대화로 뭐 토킹 어바웃 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날 밤 콤페키 플라자에서 아라스카 사부로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요리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 정신 나갔지. 당신은 넬릭 덕분에. 내가 제정신으로 보여? 내 머리에 기억 흔적이 있어. 당신 내 인격 구성체가 있다고. 기억 흔적? 그래, 요리노부가 내 도치에 빼돌리려던 걸 훔쳤거든. 그리고 도망치다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렐릭 덕분에 살아났지. 근데 이젠 이 씨발 것이 날 죽이고 있어. 멈춰야 돼. 하나쿠님, 부인은 요리노부가 저지른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쿠님께서 렐릭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쿠님. 들었어? 확인해봐. 야, 또 터지는 거 아니지? 시발, 이거 느낌이 쎄한데. 시발! 야! 앞뒤야! 시발 움직이지 마! 원래 도망치지 않고 뭐하는 거야? 다케무라를 죽어갈 수 없잖아. 아니요, 어차피 돼졌어. 사이좋게 돼지고 싶냐? 시발, 다케무라 어딨어? 야, 다케무라, 너는 죽여도 내가 죽여. 초, 경기를 초지마. 복도에 놈들이 있어. 야, 타케무라 이 시새끼야, 넌 죽여도 내가 죽인다고. 땅을 계속 쏘라가! 어딨어? 아니 씨발 뭐 하는 거야? 미쳤냐? 제님이 들렸다니까. 틀리고 나 말이고 씨발 난 저 새끼 내가 죽인다고! 죽여도 내가 죽여. 샷 같은 새끼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리도 살려도 내가 살린다. 인사는 나중에 해. 도망칠 방법부터 찾아. 오른쪽에 빈 방이 있어. 살 길은 그것뿐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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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도 꼬우면 장비 좋은 거 쓰던가 이 새끼들아. 破壊 시스템 어서이자. 빨리 뒤에 와라 다케부라. 발각된 건가? 발각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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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건데 발각되면 이들이. 왜 그래? 여기서 흩어지자. 흩어져야 살 확률이 다시 쫓아갔어요. 그렇죠. 야 이 야 이 새끼야 구해줬잖아. 그 아까 그 아담스 매천과 걔가 데리고 갔잖아요. 이 모텔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나도 몰라.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 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입 좀 닥치자. 새끼들이 오는 줄 알아? 그래 존나 막장 그래. 새끼들이겠지. 막장 인생 둘이 왔네. 하나코가 납치됐을 때 젖된 줄 알았더니. 이제 알았냐? 기업을 건드리면 이꼴라는 거야. 똥 밟았다고 생각하지. 사실 똥통에 머리부터 처박힌 거다.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다케무라면 시발 장난치냐? 헤어진 지 벌써 24시간이나 지났어. 연락 한 번 없고 명복을 빈다 이 개새끼야. 싸우는 걸 만들 실력은 좋아. 임플란트도 없이도 말이야. 너도 봤잖아. 임플란트 없는데도 잘 싸웠다고. 살아있을 거야. 나이트 시티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혼자가 되면 좆되는 거야. 맞나? 들었어. 잿소리. 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님이 한 명인가? 총 준비해, 보이. 대답하지 마. 브이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열 생각하지 마. 아라사 하나코 연락처가?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누구 문을 연다. 아 진짜. 아 벽에 저거 뭐죠? 피예요? 몰라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아, 눈앞에 있잖아요. 아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하는데? 뭘 시작해? 돌이잖아. 대리인이거나. 한 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네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하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 유감이야. 쉽지 않겠지. 고통스러울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했지. 이제 어쩌게? 요리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그럼 서로 도와야지. 그쪽이 먼저 도와줘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나도 시간이 없어. 곧 죽게 생겼거든. 시체를 증언석에 앉히려면 좀 힘들걸. 나도 알아. 미코시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코시,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우주에 있다고?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렐릭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헬멘은 찾았어. 렐릭의 설계도도 받고 있고. 도망자를 찾았어. 헬멘이 캉타우 품속에 숨어있다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멘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아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구성체에 대한 얘기는 알트 커닝햄한테 들었어.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 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엠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 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자, 내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왜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는 게 더 나았겠어? 동감이야. 하긴 아라사카 어깨들은 이미 상대해봤었지. 근데 이건 처음이야. 알아들어서 다행이네. 이젠 살얼음판 위에 불시착한 셈이 됐잖아. 일어선다. 아, 그거죠. 왜냐면 하나코나 요리노무라 둘 다 돈 있는 새끼들이니까요. 힘이 있는 애들끼리 싸우는 건 이제 명분으로 가는 거지. 인간 사회가 그랬어요. 네. 힘 없으면 면본이고 나본이고 찌그러지만 이제 둘 다 힘이 있는 경우에는 명분 싸움이죠. 아, 녹턴 OP5N1. 네, 얼마나 자기가 더 그게 있냐. 파워가 있냐. 뜬뜬뜬. 돈이야? 아라사카 깔 얘기가 아직도 남았어? 뭔데? 아직 도자기 피부 시향년 얘기가 더 있어? 씨발! 신장 준비해. 씨발! 네, 안녕하세요. 지안이. 바람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이 시간에 보는 태평양이 장관이거든.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여기는 어디야? 여기 퍼시픽카야? 이 건물은 뭐지?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낡은 호텔이야. 지금 손님은 우리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가자. 아, 왜 여기로 내려왔어? 왜 하필 여기야? 좋은데 다 두고. 기다려. 보면 알아. 네가 내 몸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잖냐. 너 나랑 친구였어? 아이! 저는 님 친구가. 내가 언젠가 신세 갚을게. 기회가 되면 신세는 꼭 갚을게. 기억해두지. 뭐야? 너 지금 섹스 생각했지? 정확히 말하면 딸 치는 거지만 됐어. 넌 내 타입 아니라고. 뭐 여기 들어가라는 거니? 창문을 타고 가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뭐. 으아!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했지. 내가 서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어. 열어봐. 꺼내. 상자를 연다. 아니 설마 군번지 네 거야? 내 거였지. 이젠 네 거야. 나한테 이걸 왜 주는데? 이걸 왜 주는 건데? 우리가 같이 전투에 나갔다고 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나 대신 총알도 맞겠어? 그래. 그럴걸. 아마. 이 인식표는 멕시코에서 나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 거야.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말해둘게.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버리고 널 살린다고. 기꺼이 삭제돼줄게. 이 인식표는 약속의 증거야.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고맙다. 하나코가 제안한 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목표가 같잖아. 하나코나 나나 원하는 건 같아. 그러냐? 보이. 네가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아담 스매셔, 날 잡은 그 씹새끼. 알았어.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새끼는 죽여줘. 그 새끼는 확실히 내가 박살내줄게. 날려버려. 무슨 수를 썼든.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로그와 같이 가줬으면 해.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로그한테도 마찬가지고. 로그가 그렇게 감성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로그한테 말하라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낫겠네. 직접 말할게. 미스티가 준 약을 먹어. 내가 잠깐 네 몸을 조종할 테니까. 영 땡기지가 않는데. 설마 내가 해줄 것 같아? 로그랑 스매셔 얘기만 잠깐 하면 끝이야. 그럼 빠질게. 약속해. 계획이 뭔지 말해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려줘. 로그한테 사실을 말하고 도와줄 건지 봐야지. 사탄이 날 지옥에서 쫓아내서 그냥 둘러봤어. 내가 할 일은 스매셔 얘기를 꺼낸 다음 놈을 요리하고 옛 추억에 잠기면 되는 거야. 간단해. 좋아, 몸 넘길게. 알았어. 전 그렇다면 할게. 고맙다 정말. 애프터라이프로 데려다줘. 약속하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좀 나아졌어.
이제 가야지. 아직 심장 근처가 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 알았어. 비스티스 소피아 호텔 맞지? 그래, 죽기 딱 좋은 곳이지. 오늘은 아니야. 액트 3. 준이는 어디? 어서와, 꾸백. 그래, 준비됐어? 어, 이제 로그가 여기로 올 거야. 준비됐어. 좋아. 준비됐어. 이제 좀 살겠네. 조금 달라졌네. 헤어스타일을 바꿨나? 오우, 실버에. 정말 돌아오니까 좋네. 오늘 나갔다 왔어? 못 봤는데. 뭘 드릴까? 데킬라 올드 패션. 데킬라 올드 패션. 위에 맥주 얹고 칠리도 좀 뿌려서. 실버 엔드 스페셜? 어? 그거 주문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맛있다. 같은 거로 한 잔 더. 알겠어. 영. 야, 몇 잔을 처 마시는 거야? 야, 간은 내 거라고. 이 새끼가 지금 로그랑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술 처마시려고 문 바꿔달라고 뭐 그랬구만. 나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메뉴에 있을까? 아니, 정보야. 카시오스 라이더 살아있어? 그 타투하는 놈? 글쎄, 못 본 지 좀 됐는데. 궁금하면 찾아가지 그래. 왓슨가의 퍼싱 스트리트에서 일하거든. 어떤 걸로 할래? 수리염소? 아니면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걔도 좋아하겠지. 당연한 말씀. 야, 멋대로. 야, 나 내 몸에 매 문신하고 지랄이야 또. 예레미야 그레이스. 스매셔 밑에서 일했다고 듣기. 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너 이름이 뭐였지? 뭐 공통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 로비 컬린스. 걔가 나랑 떡친 다음 그레이스님을 잡거든. 띠용. 어이! 뭐야 진짜. 어이, 바텐더. 디디디용. 아니 근데 이거 왜 애들 얼굴이 다 그거 같아. 그 있잖아, 그 시장에 있는 이거 여자 NPC 얼굴이 둘다 왜 이 얼굴이지? 그 디폴트가 저건가? 더 빨리! 그
그 있잖아 거기 그 도쿄 재팬타운 시 그 시장에 있는 그 그거랑 걔랑 똑같아 생긴 게 다 똑같아. 이겼다. 왼쪽 오른쪽. 어 왼쪽.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이 루비 맞지? 뭐야? 날 어떻게 알아? 이름이 루비야? 좀 나갈까? 아니 루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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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가 아니든 왜 생긴 게 다 똑같냐고 그러니까. 어, 잠깐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올게. 머리는 또 사라졌구만 이거. 야이 씨발아 너 뭔데 루비야 특깔짝대? 한번 뒤져볼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이야 이게 즐거웠지. 밖에서 기다릴게. 날 기다린 거야? 아니 안 기다렸어. 난 전혀 일도 이씨 야 문비해줬더니 뭔 할 하고 싶은지 혼자 다 쳐가고 있는 진짜 이 새끼. 어딘데? 마틴 스트리트. 뭐 천천히 가자고. 잘 어울리네. 불 있어? 아니 진짜 왜 생긴 게 다 똑같이 그 그 도쿄 그 거기 있던 걔랑 마세! 눈 뜨면 널 피부터겠나? 아,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러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은 기분이다 싶었지. 조니가 떠들었겠지. 설마 우리 아니지? 설마 했어? 아니 술에 떡이 됐던데 아침에 연락했더라. 물론 처음엔 넌 줄 알았지. 끔찍했는데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 호기심이 들끓어서? 그래. 그런데 조니 실버핸드가 있더라. 스매셔 얘기 들었어? 스매셔 얘기는 들었어? 그래. 나이트시티로 돌아온 줄은 몰랐지. 조니가 찾을 방법을 알아냈어. 그레이슨? 예레미야 그레이슨. 스매셔 밑에서 일해. 스트리퍼한테 알아냈다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 에브니케 그게 다야. 뭐 그래도 알아봐야지. 그 새끼는 어떻게든 잡을 거야.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그 상태로? 됐어. 어림도 없지. 뭐든 찾으면 연락할게. 알았어.
네 머리에 그 개자식이 있다니 어이가 없네. 뭔가 회한이 담긴 표정이네. 로그랑 얘기만 한다면서 이 사기꾼 새끼야. 새끼. 로그랑 얘기만 한다면서. 얘기는 했지. 스트리퍼는 쌈박질은 뭐고 문신까지 다 필요해서 한 거야. 로그한테 뭐라도 던져줘야 할 거 아니야. 에브니케 말하는 거야? 에브니케? 스매셔의 단서인 그레이슨을 찾을 단서? 단서의 단서 던져준다고? 그거면 되겠지. 그만 징징거리고 이만 출발하자. 일어선다. 자, 하루 동안 로그의 전화를 기다리세요. 나 여기 어디 어떻게 나가니? 아, 이쪽이구나. 쿨 메탈 파이. 대체 어디야? 카펫에 실컷 더해도 되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 뭘 가릴 처지도 아니고.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우리 황보 동관인가 거기 길 구해줬던 데 아니니? 뭔가 모양이 전체적으로 낯이 익는데. 우리 황보 동관이. A18? 또 보조 임무 뭐 이딴 거 생겼는데 또. 아, 좌가네 진짜. 별 의미도 없는데 뭘 또 생겨나고 지랄이야. 자, 사이버펑크 2077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1.05 패치가 또 진행이 돼가지고 또 최적화가 한번 됐다고 하는데, 뭐,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근처에 있는 리퍼다가한테 좀 들리고, 사이드 퀘스트 좀 또 생긴 게 몇 개 있었죠? 하고, 진행 좀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좀 나?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 특히 그 뭐지, 그 아 뭐 그 초근 차 중에 한 15만 달러 짜리 차 중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 긴급. 아, 맞아. 이걸 안 봤구나. 어제 터진 게 이걸 안 봐서 그랬구나. 아, 그래. 미안하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도 스매셔랑 그놈 보스를 상대해야 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획대로 가려고. 에라사카. 뭔가 진짜 프레임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거. 기분 탓인가? 최적화가 좀 된 것 같은. 근데 기분 탓일까? 기분 탓이겠죠. 혹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 이 산데베스탄. 아, 신경 수치가 18이나 필요하다니. 이런 18. 아, 비슷하니. 손은 왜 또 이걸로 바뀌었어?
아, 뭐 새로 추가된 리퍼닭이라고 가지고 와봤더니 뭐 딱히 좋은 게 없네. 다 고만고만하구만. 아, 그리고 잠깐 어디 아까 아 오늘 웬만하면 엔딩 봐야 돼요. 네, 어차피 내일부터 이제 PC를 컴퓨터를 당분간 이제 PC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근처에 있는 빠른 이동 포인트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제 그래픽카드 어제 새벽에 홍영님한테 연락 왔는데 제 1080 Ti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홍영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좀 있는데 그거 탕감해주는 대가로 아 이거구나 캘리번 레이필드 캘리번이었네 이게 대가로 이제 등가 교환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이게 누구야? 아 그래 알데칼도 캠프에 있는 거 봤어 타코? 다들 V라고 부르던데 맞지? 그래 맞 얘기 즐거웠어 잠깐 왜 이건 그래 뭐... 맞아 패밀리 사람이 널 여기로 보낸 거야? 전혀 뭔가 문제가 있는 말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 무슨 일인데 그래? 캐롤과 캐시디가 스캐빈저와의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고 여기에 와 있어 우리가 사이버웨어를 훔쳐주기로 했어 근데 아직도 안 보이잖아 아 밀려요?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리프레쉬 이제 안 밀리죠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 내가 가서 별일 없는지 알아볼게 잠깐! 그게... 놈들이 열받아 있을 수도 있어 망이나 잘 봐 총의 노래 요구한 대로 처리했잖아 뭐가 문제지? 시발, 네가 늦은 게 문제지 하루이... 방해해서 미안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안 끝났어? 부이, 여기서 뭐 하는 캐시디. 거야? 이건 뭐야? 그냥 잠깐 둘러봤어 거래는 잘 풀리고 있나 해서 내가 바로 나이트시티 악마 V다 날 V라고 부르지 V라고 하는데? 남들이 널 뭐라 쳐부르든 내 알 바 아니고 난 비입이라고 해 대체 무슨 개수작이지? 뭐 겁이라도 주려고? 일단 진정해봐 우리 일행이야 씨발 셋 셀 줄 몰라? 하나 둘 셋 원래 셋만 오기로 했었잖아 그럼 원래 있어야 할 유로 달러는 어디 있어?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얼른 해치우고 끝내자고 로만 우리가 늦은 건 우리 잘못이 맞아 그러니까 10% 깎아줄게 20% 15% 좋아 그 정도로 거래하기로 해 그럼 돈을 가져오라고 연락하지 너 정말 미쳤구나 보이 여긴 어쩌자고 온 거야 아니 그냥 느낌표 떠있으니까 왔지 이 새끼들아 밖에 있는 동료가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 알데칼도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하길래 왔지 가르치려 들지 마, 부이 위험한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린 이 돈이 정말 필요했거든 너무 절박했어 조용히 해! 이야기는 나중에 실컷 하라고 재밌군 님 연상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 뭐야 갑자기 또 왓슨에서 우리 애들을 죽인 게 너잖아 산드라 도셋 기억해? 우리가 잊은 줄 알았나? 아 또 이 놈의 스캐빈저 샹
뻘짓하기 전에 생각 똑바로 해. 뻘짓하기 전에 생각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그러다 거야. 그러다 완전 뒤지는 수가 그래. 있다. 네 말대로 네 놈들을 왓슨에서 몰아낸 게 나야. 너희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지. 근데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우릴 포위했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날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라고. 내 임플란트 보이지? 네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손에 찢어질 거다. 돈 줘버려. 뭐해 씨발 귀 먹었냐? 돈 줘버리라고. 누구 보자 용병 새끼. 평생 살면서 온갖 걸 다 봤지만 방금 저기서 넌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 말 그대로 말이야. 고마워 부이. 정말로 대단했어 아까는. 놈들한테 제대로 한수 가르쳐줬네. 난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버리지 않아. 난 친구는 버리지 않아. 갑자기 정의로운 척? 그때가 시원해. 오면 우리를 기억해줘. 전부 다 고마웠어 부이. 그럼 잘가. 오케이. 오케이 바이. 뭐야 왜 복장 이것도. 쟈니 항공 선글라스가. 아 이런. 아 또 이제 제작해야 하잖아. 쟈니 항공 선글라스 상위 등급으로. 자 쟈니 항공 선글라스. 자 또 전설의 쟈니의 항공 선글. 또 전설의 쟈니 항공 선글라스.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우조비의 코를 분해하면 얼마 나오니 아이템? 얼마 나와 분해하면? 코코코코코. 이 별로 안 나오네. 아하. 아 이러면 우조비의 코라는 수류탄 이름이에요. 네. 자 쟈니 항공 선글라스. 아 뭐야 조니야. 아 조니야 안돼. 슬롯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심지어 넌 버릴 수도 없잖아. 이 조팡매야. 아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알았어 알았다. 별 수 없지. 극히 짜증나지만 참아주겠다 내가. 그것이 조니 세트니까. 왜냐면 이걸 증식 이게 이거 조니 세트는 무한 증식이라 가지고 이거 알 수가 없어 솔직히. 어 잠깐만 크래쉬 전설 만들었을 텐데 왜 영웅신화 크래쉬를 지키고 있... 어 뭐야 이거. 오잉? 이거 샷건은 또 왜 들고 있어? 맞아 진추마루도 얻었네 그러보니까. 진추마루 진추마루. 자 제작해서 보내합시다. 블리자드가
님 휴대폰 없음으로 아직까지 조롱거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이 인생이죠. 진추마루. 아, 지나다 추마루야.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근접 무기 개조부품은 하나도 얻은 게 없네. 근데 뭘 안 찍어서 그런가? 뭘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군. 아 그래요? 딱히 디아블로에는 디아블로는 3 이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3 맨 처음 나왔을 때나 잠깐 이제 했었는데 아프리카에 있을 시절이라 그 이후로는 그닥 관심이 크지 않아서. 자 이제 다음 사이드 어디냐? 사이드 퀘스트가 없니? 조니는 어디에? 기다리래요. 24시간 동안 기다려보죠. 뿅. 아니 24시간 뿅. V? 에브니케가 뭔지 알아냈어. 연락을 좀 돌렸더니 그레이슨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친구가 있더라. 그 친구가 힘 좀 써줬지. 덕분에 알아냈지. 부두에 있는 멜스트롬 구역이야. 그레이슨을 찾았군. 스매셔에 대한 단서를. 그럼 그레이슨은 찾았고 진짜 스매셔랑 일하는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와. 와서 얘기하지. 알았어. 어? 박해문아? 너 지금 어디야? 은신처가 발각돼서 박살났을 텐데 지금 어디야? 숨어 지내는 것 관뒀어 보이.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야. 어. 아라스카는 어때? 아라스카 상황은 좀 알아? TV에 나온 걸 보고 유추한 정도밖에는. 요리노브랑 그 꼭두각시들은 카메라에 대고 웃음. 이거 네가 전화한 거 아니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 웃음이 클수록 거짓말도 큰 거다. 하나코는 만났어. 그 사람 만났어. 직접은 아니고 얘기만 나눴어. 누구 얘기인 줄은 알겠지. 그래 내게도 연락하셨다. 네 말처럼 올인했지. 성과가 있었어.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당연하지. 제안을 하셨잖아. 직접 만날 거야. 조만간 직접 만날 거야. 잘 됐군. 아니 잠깐 또. 하나쿠님께서 널 믿는다는 뜻이겠지. 너도 올 거야? 아니 자꾸 팬티 벗지 말라고 바지 벗지 말라고. 아라스카는 계속. 일어서는 것까지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바지는 벗지 마. 하지만 이제 시간 문제야. 다른 건 없어? 오다는 어때? 오다는 어때? 아직 회복 중인가? 아라스카에서 최고급 의료 지원을 받았어. 하지만 충분할지는 확실치 않아. 상처난 자존심은 뼈보다 회복이 느리니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